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민 강국과 직결되는 것은 앞으로 20년 먹고 살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를 만드는 일인데 그건 과학기술을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박수 치셔서요.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의 첫 임무는 코로나19 방역이 될 겁니다. 오미크론 오늘 만 명이 훌쩍 넘었죠.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어쩌면 10만 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망률이 0.16%거든요. 독감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그 일이 다음 대통령 첫 임무인데 의사인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불행하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코로나19 말고 새로운 감염병이 또 옵니다. 또 올 확률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다음 대통령 때 아무것도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알았죠? 방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경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의 방역 국가로 만들고 백신 주권 국가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새로운 역병이 찾아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해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정권교체와 함께 정권교체 이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동시에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진군 결국 승리할 겁니다!